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다가 또 일요일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데요. 이웃님들도 휴일이다 보니까 아주 도란도란 대문을 여시고 담소를 즐겁게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요즘에는 정말 외곽으로 벗어나도 억새풀과 단풍든 나무들 절경이 정말 감탄사가 나오던데요. 저희 집 옥상도 네 단풍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1월 달이 되네요. 내일이면 또 한 달 정도는 정말 행복한 다육생활 만끽하실 듯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데 11월 달 되면 더 예쁘겠죠. 정말 네 요즘에는 영상을 찍어도 아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초록한 아이도 아주 좋은데요. 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요 요 아이 지금 그늘이 지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옮겨 볼까요? 네, 토분에 심어져 있는데 아이고 커피는 조금 내리고 나나 후쿠민이라는 아이입니다. 묵은둥이 아이들 제가 목대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묵은둥이들은 수관 중앙에는 수관이 있고 네 바깥 라인 쪽에는 영양분이 흡수되는 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 체관까지만 네, 냉해를 입으면 네, 수관 쪽에 냉해를 안 입으면 반드시 고아이는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럴 때 네, 분갈이를 꼭 하셔서 고아이를 예쁘게 관리하시고요. 요 아이가 묵은둥이인데 오래 될수록 이런 아이들 목대 부분이 잘 이렇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굳어진다고 표현을 하면 될 듯한데요. 묵은둥이 아이들 항상 이렇게 목대 부분을 잘 이렇게 살짝 눌러보시면 약간 무른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럴 때는 네, 커팅을 하셔서 새뿌리를 받아서 심어주시는 게 고아이 수명을 또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닥 네, 목대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한 번씩 저는 이렇게 내려서 그 하엽 제거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봐요. 그러면 다 괜찮으면 고아이는 아직까지는 튼실하고 네,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죠. 이 아이는 제가 만져봤을 때 아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나 고민이라는 아이인데 정말 이런 아이는 한 바퀴 다 자구를 달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는지 제 생각에 한 20두는 넘을 것 같습니다. 네, 헤아리어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구독자분들은 이걸 다 일일이 헤아리는 분이 계시던데 관찰력이 정말 상당히 좋으세요. 저보다 네, 더 저희 다육 아가들한테 관심이 많은 뜻에서 제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었는데요. 이거 한번 한 서른도 되려나요? 이 손톱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핑크색감으로 돌고 있는데 살짝 네, 오목하게 모아주면 더 예쁠 듯 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아주 짱짱한 건강한 모습이라서 네, 묵은둥이 목대 수영이라고 해도 아주 멋지고요. 요즘에 짧은 잎 적성 잘 네,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초록초록한 이런 색감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가다 보면 요 아이가 플로리스라는 아이인데 제가 한번 요 아이를 이렇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생장점 부분이 정말 딱 파괴됐어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많이 자랐죠. 그래도 이야, 옆에 여기는 좀 찌질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요 아이 문가드니스 정말 네, 예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요 아이는 오목하게 모아주면서 수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자리만 옮길게요. 네, 이렇게 이처럼 포트 합식을 해줘서 아주 행복을 주는 문가드니스라는 아이입니다. 야, 빨간 라인도 너무 예쁘고요. 애프트 글로우라는 요 아이, 제가 밑에 또 가위집을 내줬죠. 죽죽 늘어져 있는 아이들 원래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커팅을 해주면 오히려 요 위에 부분이 더 짱짱하게 잘 굳혀집니다. 네, 영양분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와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누엔의 진주 바로 옆에 제가 이 수연을 네, 요거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그 농장에 가시면 와 정말 요 목대 한번 보세요. 나무 목대 정말 고목나무 같죠. 굉장히 오래된 고목나무인데 사실 요 아이 뿌리는 없었습니다. 뿌리는 없는데 지금
뭐 햇빛과 바람 통풍이 잘 되니까 저렇게 목대에서 새자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수윤이라는 요 다육아가는 색감도 아주 예뻐서 사랑을 받지만요, 자구도 잘 내어주는 아이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뿌리가 없어도 다육아가는 그 공 환경 조건이 좋으면 자구를 잘 내어준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한기둥이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를 제가 예쁘게 한번 심어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흙개리가 화분이 컸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흙개리는 딴 쪽으로 옮겨주고 여기를 심어줬는데요. 여기 보세요. 네, 이 아이들은 사실 긴 가는 줄기가 여러 가닥 있었는데요. 다 잘라줬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고사가 되었더라고요. 수관, 체관이 다 망가진 상태라는 거. 그래서 커팅을 해서 다시 이렇게 흙 속으로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럼 또 이 아이는 새롭게 생명을 유지하죠. 네, 이렇게 수연이란 아이. 정말 뭐 어느 곳에 화분에 어울릴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예쁘게 잘 그 수영을 맞추셔서 심으시면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 맞추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는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롱본에다가 심어줬는데요. 중앙에 화산석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줬어요. 고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참 난해한 수영이었습니다. 네, 수연이란 아이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요. 네, 좀 전에 있던 그 화분에 요 흙길이 백금이 심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분으로 옮겨줬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심어주는 게 훨씬 낫죠. 요 아이는 두세 가닥은 또 이 금종류이다 보니까 약해서 무릎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분에다 옮겨주는 게 훨씬 예쁘게 보입니다. 아직은 살짝 회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자국이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요 아이는 호빗 우주목이란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거 새아이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요 아이는 생각보다 오는 비를 다 마치게 되면 마디마디가 똑똑 부러지면서 무릎병으로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물을 싫어한다라는 거, 오는 비를 다 마치게 되면 무릎병으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장은 굉장히 특이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국민 다육이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눈길이 갑니다. 다육아가는 다 예쁘죠. 이렇게 한번 심어 봤고요. 그리고 백금모가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가 얼려심이란 천하 제가 수영을 정말 그 한여름에 있는 듯 없는 듯 대충 심어준 아이인데, 왜냐하면 이 아이가 굉장히 무릎병이 심했었어요. 어쩌면 다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심어준 아이입니다. 뭐 가면 가는 값도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심어준 아이인데 이렇게 잘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아이 보고 있으면 얼굴 쌩얼이죠. 그런 동글동글한 얼려심과 굉장히 많이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자 이렇게 얼려심 코끝에 빨간 점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네, 얼려심 요 아이 같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져가서 한번 키워보라고. 저는 그 홍옥, 오로라, 새듬속 아이죠. 레드베리 이런 종류가 웨스트 레인보우까지 딱 저희 집에서는 1년생이에요. 왜냐하면 한여름에 폭염에 다 갑니다. 여기 일주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입장을 다 우수수 떨구더라고요. 근데 얼려심 요 아이는 정말 생명력이 강해요. 오히려 공중 뿌리가 정말 많이 내어주는 아이입니다. 그 대표적인 아이가 이런 매직젠 골드인데요. 레티지아나 이런 아이들 공중 뿌리를 습하면 많이 내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블루애플도 잘 내어주는데 이 아이도 생명력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사 위에만 얹어놔도 이 아이는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얼려심이란 아이인데 이 아이는 화면이 더 예쁘게 나오네요. 실제도 예쁜데 화면에는 동글동글한 빨간 점이 아주 깜찍하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 아이는 선물 주셔도 제가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자라주는 아이, 그런 아이 축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이 아이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집에 얼려심 콩분에 저희 머릿속에서 살짝 잊혀져 가고 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한 1년 6개월 됐나 본데요. 이 화분에서 콩분에서 지금 제가 살짝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버텨주고 있어요. 이 작은 분에서 얼려심이란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 얼려심이라는 아이 공중뿌리를 다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요. 이 아이는 네, 피치스 앵크림이란 아이입니다. 이 목대 부분에 이 90도 네, 각도로 지금 자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데 네, 잘 성장을 해줄지 의문인데요. 이 아이도 굉장히 그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단시간에 잘 네, 짱짱하게 달궈진 아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큰 입장을 보여준 아이인데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목대 보세요. 나무 목대. 이렇게 짧지만 아주 꿀벅지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네, 요 아이는 로찌라는 아이입니다. 네, 요번 폭염 때 요 아이는 정말 입장을 다 떨궜습니다. 그래서 이 앙상하게 이 목대 부분만 남아 있었는데 이 목대 부분을 만져보면 네, 목대만 건강하면 다시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해주셔서 다시 관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내어주는 아이입니다. 로찌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묵은둥이가 되면 네, 라울만큼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도 한동안 많이 자랐죠. 올 가을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풍성한 입장을 내어줘서 네, 성장을 해준 아이입니다. 여기는 또 네, 백금식으로 네, 하얀 아이가 네, 올라오고 있네요. 나중에 자라면서 색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냉해 입었던 아이들, 네, 여름철 폭염에 입장을 우수수 떨군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분갈이를 하셔서 네, 관리를 해주시는 게 그 아이를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목대로 키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옥상이라는 그런 노지 때문에 이렇게 따다따다 외도인 아이들보다 목대인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 나무 목대인 이런 아이들 의외로 이제 심어놓고 감상하고 있으면 예뻐요. 뭐 외도인 아이도 예쁘지만 네, 다 예쁩니다. 이 아이도 네, 박화장이라는 아이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쯤 물이 드나 네, 그런 거 살펴보고 이 목대가 나무 목대 수형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내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아이도 어느 순간에 탁 달궈지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집 옥상 다육 소식 전해봤습니다. 야, 좋아요만 한번 탁 보고 갈게요. 야, 백봉이 정말 네, 와, 너무 예쁘죠. 크림티가 생각이 납니다. 크림티, 크림티처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여기도 또 네, 하엽이 지려고 하고 있네요. 네, 당임금도 요 밑에 하엽 진 세 장인가 넉 장을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하엽 지려고 하는 부분은 가위집을 내서 네, 내어주면 금방 네, 하엽이 지고 또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군요. 세자구도 저렇게 꼬물꼬물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제법 많이 자랐어요. 이 아이는 또 꽃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주면 네, 성장을 잘 한다는 거. 핑크베라 네, 아주 미모가 네, 절정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날 저희 집에 옥상 다육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다육 생활 이어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